주량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근데 안 세요. 많이 안 세는데 매일 먹어요. 아, 자주 드세요? 네. 술을? 일단 맥주는 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. 소주 기준으로 치면. 근데 누구랑 같이 있냐도 중요한 것 같고. 보통 먹으면 두 병? 두 병? 약간 쉬진 않는 것 같은데요? 아니, 근데 두 병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. 새벽 3시, 4시까지 술 먹진 못해요. 전 무조건 12시 전에는 자고. 혹시 주사도 있으세요? 저는 술을 되게 좋아해요.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사가 없어서. 그것도 다행인 것 같아요. 저는 좀 좋은 것 같네요. 조금 집에 가거나 그 자리에서 그냥 자거나. 좀 진솔한 대화도 하고 막 기분도 업되고 하는데 막 이렇게 특별하게 주사도 없어요. 다행이죠. 연예인 친구 중에 술 친구 없어요? 다 술 친구인 것 같아요. 아. 친한 친구들. 네, 하정우 씨도 그렇고. 아이고, 아유, 정우형도 물론이고 술 친구. 현민 씨도 술 그렇고. 형님이고. 술 형님. 현민 씨는 술 동생인가요? 뭐 다 같이 했던 친구들은 다. 시한이 형도 뭐 그렇고. 스태프들이랑 일 들어가면 스태프들이랑 술을 자주 먹는 것 같아요. 수영 씨랑도 술을 자주 드세요? 수영 씨는 일단 제가 술을 먹으면 수영 씨는 술을 안 먹어요. 그 물을 마시면서. 네. 수영도 술을 자주 드세요? 수영 씨는 일단 제가 술을 먹으면 수영 씨는 술을 안 먹어요. 그 물을 마시면서. 네. 지켜보는 스타일? 네. 뭐 사실 뭐 1년 만난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만나고 있으니까. 제주도에서 4개월 정도 촬영한 거죠? 지났는데. 어떠셨어요? 일단은 모든 작품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 군데 박아놓는 게 더 집중도 되고 사실 진짜로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서울 촬영보다는 사실 뭐 몰입이 더 잘 된다고 해야 되나? 소재가 되게 특별했는데 좀 결말이 아쉬웠어요. 중간에 좀 약간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느낌이라.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약간 좀 나름 인간 사람들의 휴머니즘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셌었어요. 그래서 사건을 당하면서 성장해가는 이야기들, 그리고 모든 9명들 성장해가는 이야기들을 좀 사실 그리고 싶었는데.